8살인데 환장가에 홍선탁산 경서 광호 들어갑니다. 정상에 들어갑니다. 오래됐습니다. 신경전이 경선광호 홍서 탁상 상당히 대박 경기가 많았죠. 지금 보시는 경기장 7경기도 소설의 하나 행동을 봐서는 아주 신중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정월 초하루 날도 이별이 일어났고요. 초 이튿날도 멋진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에서는 매 주말 토 일요일에 12 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호 특사 공격을 시도해봅니다만은 청소광호 자, 홍수호 불거리 청소가 밀치기입니다.
자, 한번 돌려봅니다. 청소 광호. 홍성당사에 깜짝 놀랐죠. 자, 사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호.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는 광호.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치면서 밀고 들어갔던 강호.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양측 싸움소 승부를 걸어볼 만한 라운드인데요. 31m 운영 경기장 중앙에서 기념을 잡습니다. 불을 걸고 있는 홍수 등산 왼쪽 불거리. 상이 밀고 들어갑니다. 청소 광호 앞쪽으로 살짝 휘어진 공포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홍손떡상 조금 열린 이마입니다. 강호. 자, 백치 들어가는 한량 특삼. 전광석과 같은 공격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700kg부터 800kg까지의 소단 월동 체급 제7경기 2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자 만만코 버겁지요. 간간히 기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머리치기. 보는 양쪽 잡죠.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자, 땅상이 밀고 들어갑니다만은 강호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나 보십니다. 머리만 뜨고 피로만한 양철사무소 홍수의 특산 가공자고치기
조교사가 맡고 있죠.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위치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측 사업소 장 강호가 중요한 방법을 맡기요. 역사 반칙을 시도합니다. 3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강력한 물에 치기에 덕상이 갖다 놀랐죠.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덕상의 반격. 덕상이 종이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아, 경기는 백동세인데요.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차분히 절대로 서둘지 않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모두 보여주고 할 것 다 하고 나가겠죠. 기량이 달리고 힘이 붙이면 깨끗하게 등을 돌리겠죠. 완전히 나타드립니다. 엄청납니다. 강력한 분칠을 날려보는 양측 사무소. 홍수의 떡상, 평소의 강호.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놈들끼리 만났습니다. 7안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소들. 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맞았나요? 때렸나요? 자, 강호 강력한 분칠을 날리고 있습니다. 17분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홍수 활량 득상. 조금 비를 냈는데요. 밀고 들어갑니다. 활량 득상. 강호의 반격. 일주일 일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합니다. 강호가 좋은 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자, 떡상 강력한 들치기인데요. 밀어붙이는 떡상 잡아 돌리는 강호. 오, 예.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다른 데까지 해보자. 나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밀치기를 강호와 들치기로 잘 가드립니다. 득성의 반면 자 4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싸운다 막판에. 홍수 득성 호흡이 조금 맞지요. 경성 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양측 사업소. 경성 강호 침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 한 개 팀에 왔지요. 홍소 등상도 침을 많이 흘리고요. 밀고 들어가는 강호. 이제는 근사움이죠. 지구력 사움 근성사움입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